캐스팅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아 씨 오랜만입니다. 드라마 예. 제목이 굿 캐스팅이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미스 캐스팅. 그쵸? 미스 캐스팅. 아. 연예계 그런 말이 있죠. 제목 따라간다. 맞아. 그래서 미스 캐스팅보다 굿 캐스팅을 해서 우리가 모두 굿 캐스팅된 결과를 만들어내자. 예, 그런 취지로 바꾸시지 않았을까.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국정원 특별 잠입 작전에 차출된 이들. 나 안 해. 이 나이에 현장 나왔다 골로 가라고? 한때 현장에서 날고기던 블랙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영수증 처리가 주 업무가 된 김지영. 아, 전 재밌죠. 현장 경험도 없는데요. 자측 현장은 모니터로만 감상해왔던 현장 경험 제로 혼내기 원 유인영. 아, 유인영 이거 하면 되겠어? 백삼미 부르지. 그리고 능력치는 만렙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욱하는 성격으로 국정원 최고의 문제아로 등극한 최강희. 사상 초유의 작전 수행을 위해 캐스팅된 이들 앞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 작품 준비하면서 이 여자 배우들이 체력이 참 좋아졌어요. 예,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 액션이 한 달 저희 액션 배우러 다녔어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최강희 씨에게 액션의 재미를 알게 해준 이번 드라마. 현장에서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높이부터 남다른 고난도 돌려차기도 NG 없이 한 번에 성공하는 강희 씨.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액션도 배역 없이 직접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저걸요? 잘하시네요. 그녀의 피나는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이 장면 정말 대단하네요. 최강 씨가 유인영 씨랑 같이 유도하는 그 씬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네 유도 이렇게 걸어서 넘기는 건 배웠었어요. 그거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 심지어 또 유인영 씨 키도 크잖아요. 엄청 한참 걸려요. 유도. 맞아, 한참 걸리죠. 국정원 최정예 요원 역할을 위해 유도까지 연마한 최강희 씨의 열정. 앞으로의 액션도 기대해볼 만하겠죠? 했네요. 세 분의 어떤 극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앞에 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공통분모가 전. 네, 전남친, 전 짝사랑남. 과외 선생님으로 제가 모셨어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부잣집. 저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백을 했는데 대차게 차이고 네. 전 남친이었지만 이분도 대차게 차이시고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 이제 만나서 웃음꽃이 피는 네. 아, 전 남친 저를 네 개로 전 저를 네 개로 아, 농담이고요. 농담으로 왜 빨리 얘기하지.